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310페이지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핵심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자, 왜 유효한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관사배제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두 가지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자, 뭐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원칙 예는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으면 어떨 거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갑이 바로 등기를 하고 있겠죠?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을을 A에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다시 말하면 중간자를 A에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소립하려면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갑에게 직접 병이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기도 조심할 것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갑이 어떤 형태든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다면 병원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중간 생략 등기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오시면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겠죠? 근데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점유를 이전해 줬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했어요.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을에게는 아직 목업적 소유권이 없다.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은 대금을 지급했고 인도를 받았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느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거죠? 등기 청구권은 있는 거고, 을에게 소유권이 없죠? 물권이 없죠? 따라서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유는 뭔가요?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인 거예요. 따라서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임도를 해줬을 때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권리냐 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점유하는 것만 권리의 행사인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인도해줬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해 주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한다. 다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또을 앞에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해 받으면 병은 뭐할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물론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여전히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법적인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점유자인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왜요? 금반은 원칙이죠. 갑 스스로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를 해준 후에 이제 자신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을이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우측에 5.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명인 방법입니다. 자, 일단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관습법상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등기나 점유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고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은 안 되겠죠.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수목이죠. 자, 수목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목에 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요 등기를 했다면 수목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요 수목에 대해서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만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도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 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 담보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물건도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다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312페이지에 혼동이 나오죠. 이 혼동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게 되면 까다롭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 권리가 있다면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이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일종의 예외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쓸모가 있다면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1순위는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는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자가 받는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했죠?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방어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혼동도 완벽합니다. 자, 이제 313페이지 오시면 점유권이 나옵니다. 일단 점유권이라는 것은 뭔가요?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무엇도 인정되는 거죠? 점유권도 인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점유 보조자라는 것은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부정되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점유보조자의 예로서 우리가 뭐 알바생이나 가정부나 파출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왜요?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점유자 해야 되니까요. 자,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점유 고조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첫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수 있다. 자, 일단 점유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든 없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인 거예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이 있더라도 소유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도 남편도 점유 보조자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처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는 말은 처도 뭐란 얘기예요? 점유자란 얘기인 거죠. 따라서 처를 상대로 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려면 점유자이어야 해요. 다음, 그죠?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를 상대로 한 물권적 청구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간접점이죠. 자, 개념은 뭔가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인 예는 뭐가요? 임대인인 거죠. 따라서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내용은 일단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조권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 보조자, 아니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점유자이어야 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또,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합니다. 직간접을 불문해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치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이어야 하는 경우는 항상 뭐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고, 그이는 간접점유자도 모이기 때문에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지금 교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갑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을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갑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해 줬다면, 요 부동산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을,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물론 뭐인 거죠? 점유자인 거죠. 자, 갑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자신의 물건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값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임차인 같은 사람을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값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 하는 거죠?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을이 살아야 될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물론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을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요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달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간접점유자도 끝난 거죠. 자, 315페이지 오시면 이제 3.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나오죠.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을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쳐서 제가 쓰고 있다면, 저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훔친 이유가 제가 이 안경을 가지려고 훔친 것입니까? 소유하려고 훔친 것입니까? 저의 점유는 무슨 점유인 거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소유권이 없더라도 뭐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주점유란 소유권에 기한 점유가 아니라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고요.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념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요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째,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자주 점유인 거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임대차, 사용대차 같은 경우 빌린 거니까 이때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타주점유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구별하는 것은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무슨 점인 거죠? 자주점인 거죠. 그래도 조심하시래요.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뭐죠? 자주점인 거죠. 자, 매매 계약이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겠어요? 가지려고. 소유 의사가 있으니까 자주 배우고. 또, 매도인 게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이에요. 남의 것을 왜 샀겠어요? 가지려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처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그 원인이 매매라면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심하십시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점유 개시인이 원인이 매매예요? 자주점유.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자주점유.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어요? 타주. 매매 계약인데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래도 뭐요? 자주.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어요? 자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이요? 자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습니까? 점유했으면 그러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잠깐 보시면 316페이지 그림이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위 상단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드렸고, 자, 첫 번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언제요? 소재개시. 판결시가 아니라 소재개시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승계받았어요. 그러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앞 점유자와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점유를 시작한 때와 끝나는 때를 입증한다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심할 것은 시작할 때의 사람과 끝날 때의 사람이 불일치되더라도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추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민법 규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한다. 왜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밑에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띄워놔봤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임은 추정을 받습니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잖아.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가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추정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측에 317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제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